여러분, 긴급 소식입니다. 드디어 제가 냉장고 파먹기를 끝내고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. 이제 진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 계란이 3개 남았고요. 오이 하나. 그리고 연유예요. 연유 남았고, 이거는 피클. 그 다음에 머스타드 소스. 저 뒤에는 피자 만드는 소스인데요. 저거 말고 지금 신선 제품 다 떨어졌고요. 냉장고 청소도 좀 해야겠네요. 다 떨어졌어요. 지금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. 이것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마트에 가야겠어요. 그동안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마스크 보내주셔서 저 나가도 되거든요. 근데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 두려움만 계속 커져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. 혹시 막 눈으로 감염되면 어떡하지? 막 마스크 뚫고 감염되면 어떡하지?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냐? 사는 게 중요하지? 이러면서 막 버티고 있었는데 안 되겠습니다. 이제 오이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. 연휴에 오이 찍어 먹을 순 없으니까 나가야겠어요. 오늘 드디어 나가는데 사실은 아침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사람들이 코스트코 앞에서 엄청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또 사람도 엄청 바글바글 많고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고, 그리고 어제는 또 친구가 메시지가 와서 야, 미국도 이제 음식 못 산대. 이제 유통망이 다 막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식 못 살 거래. 너도 대비해. 막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.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루머가 계속 떠돌아 다니니까 되게 무서워서 오늘은 아무래도 쇼핑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냉장고 파먹기 할 때가 좋았어.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. 나가볼게요, 여러분.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뭐 이건 어쩔 수 없지. 마스크 끼고 조심해서 나갔다 올게요. 밖에 날씨가 진짜 더워요. 지금 여기는 완전 여름이기 때문에 옷을 좀 갈아입고 나갈게요. 너무 더워요. 지금 몸을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고 있어요. 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공정 마스크 입고 나가보자. 나가볼까요?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껴? 그러면 조심해서 쇼핑 한번 다녀올게요. 좀 쫄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저 진짜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. 이제 밖에 장갑이 없기 때문에 휴지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문을 다 열고 닫습니다. 집에 돌아가고 있어. 깜빡하고 마스크를 놔두고 왔어요. 바보 아니야? 마스크를 놔두고 왔어. 다시 갑니다. 완전 오바쟁이.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너무 덥다. 숨 쉬는데 이 안에 땀이 막 차요. 너무 더워. 근데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한 명도 아무데도 없어요. 사람이 진짜 얼마 없다. 원래 여기가 진짜 북적이는 곳이거든요. 진짜 사람이 없네요. 없기는 텅 비었어. 텅 비었어. 쇼핑은 끝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바로 들어가기 조금 아쉬워서 잠깐 앉았습니다. 솔직히 제가 엄청 걱정 많이 해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.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사람이 확실히 없네요. 거리에 아예 사람이 없고 가게도 원래 진짜 북적북적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사람 없네요. 근데 사회적 거리 지키는 거는 지키는 것 같긴 해요. 막 다다닥 붙어 다니지 않고
떨어져서 다니고 마스크 낀 사람이 엄청 많아졌네요. 샌드위치를 만드는 아줌마가 이 입에 마스크를 안 한 채로 샌드위치를 만들더라고요. 네, 제가 아까 살짝 촬영했는데 그 샌드위치 만들 때 마스크 안 꼈다고 했던 분 있죠? 그분이 오늘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오늘도 마스크를 안 꼈어요. 마스크 낀 사람도 있었는데 마스크 안 끼고 여전히 샌드위치를 만드는군요.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하지? 참 저거는 위생상 옛날부터 안 됐지 않나요? 코로나가 아니라도? 네, 저는 샌드위치 너무 먹고 싶은데 안 먹었어요. 아,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. 진짜 이렇게 밖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한이 될 정도로 날씨가 너무 근사합니다. 저는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밖에 진짜 사람이 1도 없어요. 진짜 이 근처에 보면은 사람이 아예 없어서 밖에 조깅하거나 뭐 산책하거나 그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잠깐이라도 산책이나 조깅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와도 괜찮을까요? 사람 아예 없는데 뭐 사회적 거리 이런 거 지킬 것도 없이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마스크 끼고 나와서 조깅하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집에만 있으니까 진짜 겁을 많이 먹고 이상한 상상도 많이 하고 진짜 막 지구 종말이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나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저처럼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 오늘 나올 때 USA 이거 입었잖아요.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. 첫 번째, 혹시 아시안이라고 공격할까봐. 요즘에 진짜 아시아 혐오 범죄 너무 많대요.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막 이런 방지 센터도 열고 상담소도 열고 막 그러고 있어요. 뭐 캐나다도 그렇고 상황이 막 되게 안 좋은가 봐요. 아시안계 커뮤니티들이 되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진짜 상황이 여기저기서 매일 막 터지나 봐요. 뭐 사소한 인종차별 있잖아요. 뭐 가다가 뭐 물건 던진다든지 침 뱉는다든지 욕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린치를 가해서 얼굴이 깨질 정도로 때리고 막 이런 경우도 엄청 많대요. 그리고 은근히 약간 따돌리는 그런 것도 많고 직장 내에서도 잘리거나 이럴 때 우선순위 1위로 동양 사람을 자르거나 이러는 건가 봐요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근데 여기서 진짜 일터를 잃거나 막 사람들한테 린치당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입은 것도 있고요. 두 번째는 몇몇 분들 중에 저한테 반미냐고 왜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냐고 이 아가씨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던데요. 반미 아니고요. 여기서 살아보시면 미국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게 많아요. 미국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요 미국의 한 가지 좋은 점은요 그런 참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. 다 가르칩니다. 우리가 진짜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인종차별 많이 하는 나라인지 얼마나 빈부격차 심한 나라고 얼마나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인지 이런 거 다 배워요. 저도 미국 오기 전에는 환상만 있었어요. 근데 오히려 오고 나니까 깨달은 게 더 많고 배우는 것도 더 많고 그게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? 그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. 막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막 찬양하고 천주국 이러면서 맨날 칭찬하고 환상만 가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비판의식도 가지면서 그 나라에 사는 게 훨씬 건강한 거 아닌가요? 저는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참모습을 보고 미국이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. 반미라서 막 미국이 싫고 그래서 미국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다. 저한테 뭐 미국에서 쫓겨나야 된다, 미국에서 살면 안 된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던데요. 제 나라에 제가 가고 싶은 가는 거고 제가 미국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요. 호주 살고 싶으면 호주 사는 거예요. 어디에 가든 그건 제 맘입니다.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막 밥니다 뭐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으신데 저 밥미 아니에요. 그냥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살다 보니 알게 된 게 많은 거죠. 그런 거를 또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앉아있으니까 불개미가 막 저를 깨물어가지고 간지러워 죽겠어요.
아, 아쉽다. 들어가기 좀 아쉬운데 그래도 오래 있으면은 불개미가 저를 아, 이놈의 불개미들 죽일 것 같아. 전 이제 들어갑니다, 여러분. 안녕. 조금 이따 봐요. 이 물건을 사서 채워 넣었는데요. 계란을 좀 많이 샀고요. 그다음에 마늘 면역력에 좋다 그래서 제 오이를 갈아 마시는 걸 하고 있어서 오이랑 야채들도 좀 샀어요. 오이도 좀 샀고 그리고 파인애플 그다음에 주스류. 집에만 있으면 물만 마시니까 좀 심심해서 이렇게 쭈루룩 샀어요. 후. 진짜 힘들다. 너무 밖에 더워.